19기 시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출범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나일스의 한 식당.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유경란 회장, 홍승희 수석부회장, 정병식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기 평통 회장 유경란입니다. 우리 동포들과 더 가깝게 긴밀하게 활동을 하는 평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란 회장은 19기 시카고 지역 협의회 임원진을 발표했으며 1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명단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이라는 활동 목표 아래 4가지 주요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말한 유경란 회장은 시카고 동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평통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그 세계 정세 속에 한국도 남북의 갈등의 완화, 또 남북의 대화의 시작으로 많은 지금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통으로서 이 시카고에서 할수 있는 일은 그런 정세와 함께 저희도 여러분들의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동포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여서 한국의 정책 문의하는 활동을 열린 자세로 저희가 하여서 평화 통일에 많이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경란 회장은 통일에 관한 동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자문하고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 자료를 구비한다. 차세대의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공공 외교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미중 서부 13개 주로 평화 통일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5가지 활동 방향 및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동포들이 직접 우리 평통에 그 의뢰 아니면은 제안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수 있는 창구를 저희가 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그 동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평화 통일에 관한 모든 자료 이런 거를 모아서 저희가 자료 은행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포들이 가깝게 우리와 함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타주에 9개의 타주에 또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중서부로 나가서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과 급변하는 통일 주변 환경에 대해 유경란 회장과 19기 임원진은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이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주어 담아서 가장 그 시카고 동포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거를 취합해서 그게 자문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위원님들 안에 진보 성향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보수 성향 가지신 분도 계세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통일 정책에 대한 우리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어떤 저기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보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수 진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평통 자체에서 조금은.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는 115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통일정책, 차세대, 여성, 사회문화교육, 기획홍보, 대외협력 등 6가지 분과위원, 9개 주 분해를 나누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0일 열릴 예정인 19기 출범식에는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참여를 당부했습니다.